대구 지역 대부분 고교들이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를 치르고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. 이번 여름방학은 코로나19 탓에 기간이 짧아져서 고3 수험생들의 마음도 더 바빠졌는데요. 전문가들은 방학 동안의 수시 지원 전략 점검과 함께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송태섭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 지역 대부분 고교들은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를 치른 뒤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. 이달 7일과 14일이 가장 많은데 코로나19 탓에 방학도 미뤄지고 기간도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예년보다 짧아졌습니다. 고3 수험생들 마음도 더 바빠졌는데 그만큼 여름방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. 우선 고3 수험생들은 1학기 공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남은 기간 학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. 교과서 중심으로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정리해두고 심화 학습을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. 또 최근 3년 동안 수능 문제를 풀면서 수능 시험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지원 여부도 최종 결정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각 대학에서 수시 모집 요강을 바꿔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이 어딘가를 찾아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 또 수시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 시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특히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다소 여유 있게 계획을 짜서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.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때인 만큼 적당한 운동과 함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. TBC 송태섭입니다.